오늘은 창세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하겠는데, 역대기에 가서 보면 후처라고 보다는 첩이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 아마 구두라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여러 아들들이 낳죠. 그가 시므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죠. 그리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족속은 아수르족속, 르두시족속, 노아미족속 이렇게 손주들까지 나와 있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눈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이 두라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170. 175세, 175세에 죽었어요. 이게 10살 차이니까, 75세, 120, 127세,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 50, 140세 경에 이제 죽게 되면 139세 정도 되나요? 네, 그때 이제, 살아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130세, 140세, 그리고 170, 한 3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얻었다고 하면, 이 자손들이 이렇게 해서 손주까지 나오고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잘 맞질 않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첩이 되었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땅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다 성년이 되었고 장성해서 장가 들고 그래가지고 동방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도 역시 175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죠.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가요. 우리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날이 때문에 내 날은 오늘밖에 없죠. 오늘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오늘 주 일에 충성 다하다가 내일 주 앞에 설수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돌아갈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가 되겠죠. 우리 인생 마치고 돌아갈 때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돌아갈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셨던 예수님의 소원했던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그 집에 돌아가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을 다 충분하게 재산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구드라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 이스마엘, 물론 구드라의 자식들도 왔겠죠.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또 감춰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잘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죽음에 같이 참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속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도 역시 열두 지도자를 낳게 되었고, 그는 137세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했으니까 그의 길이 따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했다. 리브가를 얻었죠.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얻었지만 임신하지를 못해요. 아기를 못 가죠.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하기도 했고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자, 이게 아마 태동이 아마 심하게 느껴졌던가 봐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 그 기도해서 얻는 것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줬으면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기도해서 얻으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주시고 싶은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주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달라고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 기쁨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에 맛을 들이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시면 그 은혜가 감사하고 더 귀하지만 우린 그걸 잘못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이 되니까 쌍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에 털이 털옷 같아서 전신에 벌써 붉은 털을 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붉다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아우는 또 먼저 나간다고 그런 형을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발꿈치를 잡고 그 뒤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60세에 이렇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배로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주셨던 거 몰아서 주셔요. 한꺼번에 다 몰아서 같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약한 것들. 부족한 거,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격이 아주 달라요. 에서는 활달하고 야곱은 조용해 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남성적이죠. 그래서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그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야곱은 또 리브가 일을 집안일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일을 잘하니까 에서는 밖으로만 돌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는 아마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배가 몸이 고팠고 피곤했어요. 야곱에게 아, 나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그것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물 나에게 팔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뜻밖의 얘기죠. 장자의 명물을 팔아라. 하기야 뭐 장자라고 해야 몇분 차이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물이 뭐 필요하냐. 너하고 나뭐 같이 뭐 똑같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아, 맘대로 해,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서 장자의 명물을 밭주강을에 팔아버리고 떡한 동이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귀중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는 그렇게 말로 뭐 팔았다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뭐 장자가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장자의 명분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우리는 살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먹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에 더 중요한 가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팔아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도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그저 세상에 연락에 팔아버리고, 또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내 영혼을 제대로 지킬지 모르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영혼이 강건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뭐 영혼이야 뭐안 보이지도 않는 거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니까 육신의 일에 더 깊이 빠져서 육신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이 창창한데 그 앞길에 자기의 생애, 일생의 생애를 한순간에 쾌락으로 다 뭉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명예, 지위,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다 망가뜨려 버리죠. 버려요. 이 바꾸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정말 그 가치성이 얼마나 귀할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그 가치성을 알고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안 보이는 어떤 세계보다도 더 좋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노래 있죠. 노자 노자 젊어노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뭐 노는 것도 젊었을 때 노는 게 좋겠죠. 왜? 재밌게 놀 테니까. 그러나 그 논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진정해야 할 가치성을 잃어버렸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젊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게 아니고 노는데 충성을 해버렸다면 이것과 정말 진정한 가치성을 나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예, 내가 정말 해야 할 가치성이 뭘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저 이거 버리고 노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버렸다. 그러면 이건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그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노력을 어디다 바꾸고 있는가? 쉽게 우리는 상거래를 통해서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 돈은 내가 생명을 마치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생명의 대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오늘 무엇과 바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노력한 그것을 이것과 바꿨을 때에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써야 되겠죠. 그러나 가치가 없어.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는 곳에다가 내그땀 흘려 얻은 가치를 써버렸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루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통해서도 내가 귀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생의 내 전체를 바라볼 때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나는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정말 아예 예수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나의 생애를 붙들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